1942년 4월 30일 말레이시아 페낭을 출발한 일본 해군 제8 잠수전대의 갑 선견지대 잠수함들. 일본 잠수함 부대는 이 사진에 보이는 26형 잠수함 3척 등 대형 잠수함 4척이 출발했는데, 26형 3척에 각각 2인승 특수 잠항정 갑표적을 싣고 인도로 통하는 영국 해군의 해상 운송을 공격하고, 추가로 갑표적 잠수정을 아프리카 동부 해안 연합군 항구 기지에 잠입시켜 이곳에 정박하고 있는 연합군 해군 함정들을 어뢰로 공격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인도양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있던 영국의 처칠 수상은 주축국의 괴뢰 정권인 프랑스 비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가 일본 해군에 인도양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지를 주기 전에 영국군을 보내 점령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까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다가스카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의 총독은 아르망 아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2차 대전이 터진 이후 벌써 세 번째 마다가스카르 총독이었는데, 비시 정부에서 드골 쪽에 붙을 거라고 염려되는 사람을 해임하는 등 이후에 임명된 사람이어서 철저하게 주축국 쪽 편에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일본에 넘어갈 것이라고 본 영국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는데요. 비시 정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이미 일본군 주둔을 허락한 바 있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결국 인도차이나 전체가 일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국은 일본이 마다가스카르를 요구하면 비시 정부가 이를 거절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영국이 마다가스카르를 쳐들어가는 것은 사실 비시 정부가 아닌 일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은 북쪽 끝의 항구 도시 디에고 수아레즈였습니다. 이곳에는 2만 6천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드라이독이 있었고, 이 인근 마다가스카르 북쪽의 주된 수비 병력은 해안포 8문과 약 8천 명의 보병들이었습니다. 1942년 4월 22일 마다가스카르를 쳐들어갈 영국군과 함대가 남아프리카 더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남아프리카가 비시 프랑스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원래 드골 장군은 여기서도 자유 프랑스 지상병력을 영국 함대가 지원해 작전을 하길 원했으나, 다카르 전투에서 이미 이런 작전에 실패를 맛본 처칠은 이를 거절하고 마다가스카르 침공군을 전부 영국군으로만 편성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는 영국 함대는 대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마다가스카르 작전 1년 전에 취역한 항공모함 일러스트리어스와 6개월 전에 취역한 항공모함 인도미터블, 그리고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취역한 전함 레밀리즈가 참가했고, 이외에 순양함 2척, 구축함 11척, 소해정 6척을 비롯한 많은 수의 함정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은 이미 4월 초에 실론 해전을 통해 항공모함 전력을 인도양에 투입했기 때문에 다음 일본의 공격 차례가 마다가스카르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북쪽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지의 모습이 마치 위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와 비슷하게 생겼고, 최종 목적지인 디에고 수아레즈 항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륙할 영국군은 디에고 수아레즈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서쪽 해안에 상륙해 내륙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륙할 부대는 영국 제29 보병 여단과 제5 코만도 부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5 보병사단의 2개 여단과 해병대 병력이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비시 정부의 수비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00명이었고, 이 중 약 6,000명이 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이 세네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척의 잠수함이 있긴 했지만 이외 해군력이나 항공력은 약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영국군의 상륙은 1942년 5월 5일에 시작되었고, 이 상륙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아이언클래드라고 지어졌습니다. 이 당시 영국군의 진격 루트를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영국군은 마다가스카르 북부 서해안 여러 곳에 나누어 상륙했고, 주로 북쪽과 남쪽을 통해 디에고 수아레즈로 진격했습니다. 해안에서의 방어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영국군은 디에고 수아레즈 근교까지 계속 진격했으나 항구 근처 방어에 걸려 고전하던 도중 구축함 HMS 앤서니가 항구 방어를 바다에서 돌파해 들어왔고, 영국 해병대 50명을 후방 지역에 풀어놓으면서 디에고 수아레즈 방어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쪽 방어선도 결국 돌파되어
상륙 시작 3일째인 1942년 5월 7일 디에고 수아레즈는 결국 영국군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마다가스카르의 비시 정부군이 항복 후 자기들 진지에서 어디론가로 행진하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당시 영국군 본부에서 영국군 지휘관들이 프랑스군과 항복 교섭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테이블 오른쪽에 앉아 얼굴을 볼 수 있는 쪽이 영국 측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디에고 수아레즈를 점령함으로써 이 항구가 일본 해군에 의해 이용되어 인도양의 영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화근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군은 이 3일간의 작전에서 북쪽의 디에고 수아레즈 항 지역만을 점령했을 뿐이고, 남쪽 지역은 아직 비시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은 9월에 시작됩니다. 5월 5일에서 7일까지의 영국군의 아이언클레드 작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하나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군 작전 개시 5일 전에 말레이시아를 떠나 아프리카 근해로 오고 있던 일본 잠수함 부대 갑 선견지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42년 5월 7일 오전 10시 30분, 지난번에 소개한 독일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2호 제30 잠수함이 탑재 정찰기로 현 예멘의 아덴항을 비행 정찰하고, 경순양함 한 척, 구축함 세 척, 수송선 10척이 정박 중 혹은 입항 중임을 발견했고, 항구 근처에 방어시설이라고 볼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5월 9일 이미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영국의 디에고 수아레즈 공략 작전이 끝난 후였고, 잠수함 부대와 같이 출발했던 특설 순양함 아이코쿠마루와 호코쿠마루가 지도상 위치에서 연합군 유조선 한 척을 나포했는데 네덜란드 선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잠수함 부대는 남아프리카 더번을 향해 항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수함 부대도 특설 순양함들과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페낭에서 남아프리카 쪽을 향해 있는 이곳이 5월 9일 잠수함 부대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은 날인 5월 9일 제8 잠수전대 사령관으로 휘하 갑선견지대 잠수함들과 이번 작전에 동행한 이시자키 노보루 소장에게 일본의 대본영 해군부로부터 긴급무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갑선견지대가 대본영으로부터 받은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영국군이 마다가스카르의 디에고 수아레즈 부근에 상륙해서 공격을 실시 중이고, 프랑스군은 수일 내에 항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자키 사령관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영국 함대가 디에고 수아레즈 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격 후보에 디에고 수아레즈를 추가시키는데, 이날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대본영에서 5월 9일에 온 소식은 전투 중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 전투는 7일에 마무리되어서 이곳이 후보로 올라간 12일에는 이미 디에고 수아레즈가 영국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잠수함 부대는 보급선 역할을 하던 특설 순양함 아이코쿠마루와 호코쿠마루로부터 5월 5일과 10일에 연료 보급을 받았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가 공격 후보가 된 1942년 5월 12일 일본 잠수함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이때는 아직 남아프리카의 더번 쪽으로 가기 위해 마다가스카르를 남쪽으로 도는 위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마다가스카르 남서쪽에서 약 450km 지점까지 도착했는데, 약 이틀 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고 해상의 파도가 매우 거세져서 수상 항해를 하던 잠수함의 기관 배출구에 해수가 침입해 세 척 다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디젤 엔진 가동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시자키 사령관은 같은 날인 5월 20일 다시 대본영으로부터 전문을 받는데, 그 내용은 디에고 수아레즈의 적 전함 한 척, 항모 한 척이 정박해 있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3일 전인 5월 17일자 정보였습니다. 또한 먼저 출발한 2호 제30 잠수함이 계속 정찰기를 보내 다른 항구를 염탐했는데, 현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에 상선 몇 척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찰기가 착수할 때 손상을 입어 더 이상의 항공 정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잠수함 부대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는데, 디에고 수아레즈에서 전몰자 위령제가 열렸고 여기 해군 장성 2명이 참가했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이시자키 사령관은 5월 17일자 첩보에 더해 해군 장성들이 디에고 수아레즈에 있다면 먹이가 될 만한 대형 군함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시자키 사령관은 5월 20일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격일은 5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이 갑선견지대는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상에서 계속 북진해서 5월 26일에는
디에고 수아레즈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km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갑선견지대 잠수함들은 계속 북동쪽으로 전진했습니다. 5월 29일 일본 잠수함 부대는 마다가스카르 북단을 돌아 디에고 수아레즈 동쪽 해상에 옵니다. 이때 항구 입구와의 직선거리는 약 20k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다가스카르 현지 시각 5월 29일 오후 10시 갑선견지대의 기함 2호 제10 잠수함에서는 탑재한 정찰기로 항구 정찰을 실시하고 연합군 함정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 현지 시각 5월 30일 오후 8시 30분에 갑표적을 발진시켜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성공을 기대한다는 말로 휘하 잠수함에 보낸 전문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남쪽을 돌아오면서 기관 고장에 시달리던 2호 제18 잠수함은 계속 수리 중이며 30일 오후 8시 30분 공격은 불가하다는 전문을 기함에 보냈습니다. 이시야키 사령관은 2호 제18 잠수함의 수리를 기다리지 말고 나머지 두 척 2호 제16, 20 잠수함의 갑표적에 예정대로 공격을 명령합니다. 갑표적 두 척이 발진한 시각은 예정보다 약간 이른 5월 30일 오후 6시경으로 추정됩니다. 고장났던 2호 제18 잠수함은 결국 예정 시간까지 수리에 실패해 갑표적을 발진시키지 못합니다. 진주만 이후 훈련을 거듭했던 갑표적 승조원들이 출정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시드니에서 전사한 갑표적 승조원 6명, 그리고 배터리 폭발 사고로 죽은 승조원 1명이 보입니다. 디에고 수아레즈 공격에 참가한 갑표적 승조원들은 먼저 2호 제20 잠수함에서 출발한 아키에다 사부로 대위와 타케모토 마사미 2등 병조가 있었고 2호 제16 잠수함에서 출발한 이와세 카츠스케 소이와 타카다 코조 2등 병조가 있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를 향한 갑표적 두 척의 발진 시간은 일본 시간으로 5월 31일 0시였고 시드니를 향한 갑표적 세 척이 발진한 시간은 일본 시간으로 5월 3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두 부대는 16시간 30분의 차이를 두고 인도양과 호주에서 각각 공격을 위해 나선 셈이 됩니다. 리벤지급 영국전함 레밀리즈는 1차 대전 중인 1917년 9월에 취역했습니다. 2차 대전 발발 전까지는 크게 전투를 치르지 않았고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지중해에서 함포사격 등 임무를 수행했고 독일전함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잠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자 동양함대로 배속되었습니다. 이 전함의 기준 배수량은 28,240톤이었고 주포로 15인치 포 8문을 탑재했습니다. 1942년 5월에는 영국군의 마다가스카르 침공에 영국함대 기함으로 활약했습니다. 1942년 5월 30일 현지 시각 오후 8시 25분 디에고 수아레즈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항구로 몰래 진입한 일본 갑표적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가 레밀리즈의 좌현 A번 포탑의 앞부분에 명중한 것입니다. 레밀리즈의 흘수선 쪽의 장갑은 13인치 약 33cm였는데요. 갑표적에서 발사된 97식 어뢰는 이 장갑을 뚫고 선체에 큰 구멍을 내서 해수 유입이 시작됩니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와중에도 피해복구팀의 활약으로 좌현적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았고 유폭을 막기 위해 함내의 탄약을 전부 바다로 내던져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밀리즈는 침몰하지 않았고 기울어진 채로 남아프리카 더번으로 항해해서 수리를 시작한 다음 1년 뒤에 복귀하게 됩니다. 갑표적은 태평양 전쟁 발발길에 최대의 전과를 거두었지만 전함을 확실히 침몰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에는 다른 영국 함정들도 있었고 갑표적도 한 척 더 있었는데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각 영상 맨 뒷부분에 다른 영상 썸네일이 뜨는데요. 왼쪽은 여러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에 다음번 영상을 넣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인 경우에는 다음 영상이 없을 텐데요. 이럴 때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취향을 감안해 추천한 이 채널 영상 중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마다가스카르를 공격한 일본 잠수함 부대 나머지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